안녕하세요. 잘 살아내고 싶은 김집사입니다. 오늘은 예배소 1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암송할까요?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죄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. 아멘.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죄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. 네.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죄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. 아멘. 한번 더 해볼까요?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죄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. 아멘. 그래요.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어요.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죠. 여러분, 요즘 많이 힘들죠? 제가 장바구니 들고 마트에 가면 참 속상하더라고요. 살게 없어요. 돈은 쓴것 같은데 장바구니에 담긴 게 없어요. 너무 속상하더라고요. 제가 생각했어요, 순간. 아이씨, 여기서 그래, 고생하자. 100년이잖아. 뭐 길면 120년. 무한대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. 하나님 나라,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가자, 살아내자. 그리고 룰루랄라 콧노래 부르고 나왔습니다, 여러분. 너무 힘든 거 우리 같이 나눠봅시다.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게, 여러분.